햄버거 먹고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그럼 진짜 레전드. 기사가 왔는데 햄버거를 바로 사러 가? 진짜 왕 같아서는. 손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예? 기사가 왔는데 햄버거를 사러 가십니까? 저 이거 못 가겠습니다. 당장에 콜 취소해 주십시오. 오늘은 고기 사주셔가지고 고기 먹고 이제 출발합니다. 제가 좀 출발이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8시 50분쯤 됐습니다. 콜 잡으려고 이제 보고 있고, 확실히 이 구로랑 신도림 쪽은 콜이 되게 많네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바로 하나 잡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잡을게요, 요거. 예, 그러면은 저 손님한테 한번 연락 좀 한번 해볼게요. 1층으로 오시면 켜놓으시면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망월동 갑니다. 네, 트럭 좀 실어도 될까요? 예, 예. 이게 BMW네. 150만원 넘겠는데? 비싸게 보이네. 아, 그래서 내가 BMW라고 그런 거야. 아, 이게 진짜 좋은 거네. 출연하면 얼마나 가요? 거기 외곽 같은 게 막 놓고 가겠네. 시간이 그렇게 비싼 게 나와요? 위패드요. 이게 브랜드예요. 하나 사셔야 되겠는데? 아니, 나는 뭐. 아, 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회사 다니면 그런 거를 이제 애들한테는 해주기 싫은 거지. 너 하고 싶은 거를 즐겁게 해라. 너네가 원하는 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 대학 안 가도 되고, 네. 공부 안 해도 되고, 너네가 생각한 거를 이렇게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취직이 안 된다고 이런 거 얘기하자면, 대학교 가가지고 맨날씩 독서실 처박혀가지고 취직 공부하지 말고. 저는 제 자식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분위기 자체가 무조건 뭐 대학을 가야 돼, 무조건 뭐 기업은 대기업을 가야 돼, 약간 이런 사회적인 풍조가 있잖아요. 무조건 뭐 공무원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나서도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사회의 풍조만 너무 따라가는 것도 좀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꼭 그렇게 겪어왔었는데. 그래서 그 전무님은 자기가 후회된다고 배터리 이런 걸 할 거야. 괜히 직장 나가. 자기 사업 잘 경영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내일 나중에 좀 그 말도. 아, 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럭도 지금 좀 조심히 좀 빼겠습니다. 잠시만요 손님. 아이고,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들 하세요. 네, 현재 시간은 9시 50분입니다. 예, 저는 지금 저기 하남 망월동에 와 있고요. 예, 손님이랑. 이거 잡을까요? 이거 잡을까요? 안녕? 바로바로 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고등학교 자녀를 둔 손님이랑 타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약간 자기 자녀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들 대학 가라, 뭐 취업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하면서, 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네요.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요거를 이제 콜을 방금 잡았어요. 요거를 여기서 안양 가는 건데, 예,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가시죠 손님. 이해가 안 된다 나. 아이고야. 자, 자 이제 차에 탔거든요. 손님한테 키를 받아서 왔어요 일단. 지금 기사가 왔는데 뻔히 와서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뻔히 제가 기다릴 거 아는데도 이 바쁜 시간에 햄버거를 사러 가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뭐 어쩔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손님 오시면은 바로 가겠습니다. 기다리다 안 오셔가지고 롯데리아로 다시 가봅니다. 왜 안 오시는지. 햄버거 먹고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그럼 진짜 레전드. 기사가 왔는데 햄버거를 바로 사러 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손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예? 기사가 왔는데 햄버거를 사러 가십니까? 저 이거 못 가겠습니다. 당장에 콜 취소해 주십시오. 그러진 못하겠지. 지금 뭐 그럼 오시네요 이제. 버튼 맞으세요? 네. 네. 아세요? 아니요, 여기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려고. 감사합니다, 손님. 자, 아이고야. 오. 얘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손님 대리기사입니다. 비상등 켜놓고 찾아보겠습니다. 아, 바쁘네요 오늘. 여기 걸렸다. 저는 지금 이제 평촌 쪽에 왔습니다. 네, 제가 내리면서 요걸 잡았습니다. 인천 오류동 가는 건데 여기 이제 오류동이 약간 검단 근처입니다. 검단 근처. 제 생각에는 김포 쪽으로 가서 가거나 부천으로 가는 거 탄 다음에 정 안 되면은 킥보드 타고 오는 쪽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타고 이제 두 단계로 해서 집 쪽으로 넘어오는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나무가 네모네. 저기 비상등 켜놓는 오류동 가는 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혹시 오류동 가세요? 저희 트렁크 좀 실어도 될까요? 단봉초 가시죠 손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히들 하세요. 네, 예, 저는 지금 이제 검단에 왔습니다. 검단에 근처 기사 임수 두 명.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재 시간이 12시가 아직 안 된. 어? 김포 가는 거 있었는데 풍무동 가는 거였는데. 네, 현재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저는 오늘 9시 다 돼갈 때쯤 나왔었는데 지금 나온 지 한 2시간 반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검단 사거리가 이쪽에 있으면은 이쪽으로는 이제 학원이랑 양촌 뭐 요런 공단 같은 데가 있어요. 산업단지. 기사님은 아예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항상 되게 좋은 기억이 많아요. 검단이랑 양촌 이쪽이. 대신에 이제 멀리 가는 게 오히려 안 빠지는 이유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요 근방에서 도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멀리 가는 걸 좀 선호하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가는 것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소속사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이렇게 있으세요. 그럼 이제 저랑 이제 요 핸드폰 세팅 똑같이 하시려면은 그냥 밑에 제목 더보기 누르시면은 그분께 연락드리면은 그다음 제가 쓰는 대리운전 회사 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한번 연락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요 지하주차장에 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20분 안에 서울 방면으로 가는 걸 잡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좀 쉬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걸 잡아야 돼. 오케이. 아, 이건 진짜 저 여기 있어 주차장에 있었는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요. 야, 이건 진짜 운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어. 제가 이걸 잡았습니다, 이걸. 대박 아닙니까? 여기서 강남 가는 게 뜬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힐스테이트 아파트거든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있어요, 지금. 아, 진짜요? 저도 여기 지하 1층에 있는데 혹시 있을게요? 야, 대박. 대박인데 이거? 손님은 이제 저기 계시대요. 저를 가서 손님 만나러 갈게요. 맞아, 저 보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역삼동 가시죠, 손님? 손님, 트렁크에 좀 실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요? 보조 배터리예요. 이거 사신 거예요? 대박이다. 네, 차를 여기 있는데 이 손님이었는데 이거 나 이게 보조 배터리라는 거 처음 봐. 뭐 5,000원만 더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잠시만요. 그러게 엔저가 잘 썼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지금 이제 현재 시간 이제 1시 14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한 9시쯤 나왔으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오늘도 한 4시간 정도 일한 것 같습니다. 선정릉 근처입니다. 선정릉 근처.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멀리 다니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제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멀리 가더라도 좀 이제 부담감이 없어지는 거죠. 아 이제 어떻게 돌아오지?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검단을 갔잖아요. 콜이 끊기는 시간인데 검단을 갔는데 이제 아까 김포랑 부천이랑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김포를 가서 택트를 타고 홍대에 가서 홍대에서 킥을 타고 온다든지 천코를 잡아가지고 집까지 간다든지 진짜 이제 집을 돌아가는 방법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공공 분야에서는 이 모임이나 회식 같은 거를 제한한다고 하더라고요. 차 대유행 전에 방지하는 그런 시기인데 확실한 거는 오늘은 제가 이제 뭐 뜨문뜨문 어떻게든 잡아서 탔지만 내일부터는 또 죽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도 오늘은 이제 9시 시작했는데 내일부터는 8시 전에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좀 시간 보내는 거를 좀 길게 보내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 집에 가는 건 딱 하나만 잡고 그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딱 잡았습니다. 현재 시간 이제 1시 22분이고요. 네. 저희 집에서 한 10분도 안 걸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